인천 계양산에서 25년간 불법으로 운영되어오던 개농장에서 동물들을 구조하자 계양구청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양산 개농장, 개들 253마리 살렸는데 돌아온 건 형사의 고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개농장 주인에게 독지가의 도움으로 6개월 사업 포기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개농장 주인이 개들을 포기하여 도살을 막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개들을 9개월 넘게 돌봐오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와 접종을 하고 49마리는 해외 입양을 갔으며 22마리는 위탁처에서 입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계양구청에 협조하고자 뜬장을 철거하고 새 견사를 지어 개들을 돌봐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담당 지자체인 계양구청은 오직 불법이란 점만 내세우고 개들을 살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압박을 해왔습니다. 3일 연속 비가 오는 날 개들이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아 천막을 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알고 온 계양구청 A과장이 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계양구청의 A과는 무단 형주의 변경이라며 시민 모임에 강제 철거 명령을 하고 이행 강제금 724만 5천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계양구청의 환경과도 저희가 보호를 하지 않고 개농장 주인과 같이 사육을 하고 있다라며 5월 23일까지 강제 철거 명령을 내렸고 미행 시 형사고발을 하겠다라고 했다라며 청원인은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2만 3천여 명이 국민청원에 동의하며 5월 12일까지 진행돼 해당 불법 개농장은 1990년대부터 롯데가에서 임대를 주고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원 리포트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